여기 맞나? 어디 가세요? 어디야? 뭐예요? 철학 연구원? 철학? 동양 철학? 근데 신기하다. 저는 이렇게 외국 분이 동양 철학원을 찾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이제 우리 셋째가 태어났잖아요. 네. 사실은 3년 동안 쭉 우리 집에서는 그냥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 살았어요. 원래는 그렇게 활발한 성격의 사람이 지금 완전 계속 그냥 출산을 하면서 집에서 계속 지냈는데 솔직히 좀 우울증 관련되는 점에도 좀 걱정이 됐고 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지인의 아빠가 이제 봐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 새 식구가 늘었으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앉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여기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셋째까지 이제 가지게 되고 예. 이제 가족이 되게 커졌는데 고민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예.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은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왔습니다. 아 아제르바이잔이면은 저쪽 터키. 아 예, 예 맞습니다. 어, 되게 잘 아시네요. 왜냐하면은 사주명리학은 기후학이기 때문에 네. 사계절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다르고. 아 신기하다. 계절 학문이니까 어디서 출생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주 명리로 한번 풀어볼까요? 아, 예. 와, 외국인의 사주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하죠.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시죠? 제가 92년생이고요. 아 92? 아 92년생이에요? 놀랍죠? 아 예. 아니 92년생이에요? 저랑 띠동갑이시더라고요. 아, 뭐. 근데 나 오빠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3일. 궁금해. 저거 할 때 되게 떨리잖아요. 맞아. 말하기 직전에. 맞아.